안녕하세요. 예, 이지영입니다. 늘첫 시간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강의를 한지 제법 됐는데도 늘 긴장이 되고 좀 이렇게 다 처음 만나잖아요. 지금 카메라 저 뒤에 계시는 수강생분들을 포함해서 다 처음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아직 좀 약간 굳어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 될 겁니다. 오늘은 그 강의 계획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의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의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강의 진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들레즈 시네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오늘은 그두 가지가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강의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능한 한그 시네마 1권을 강독을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1권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같이 교재를 보면서 같이 읽고 짚어 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혹시 오늘 안 가지고 오셨더라도 다음 주부터는 요 책을 교재로 해서 같이 읽어 나갈 테니까, 요거는 꼭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오늘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들레즈라는 사람이 아마 다들 관심이 있으셔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해설서든 아니면 들레즈의 다른 책이든 혹은 시네마든 아마 조금씩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관심들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제가 전혀 모르지만 글쎄. 제 경험부터 얘기를 하면은요, 들레즈는 절대로 쉬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읽으셨을 때. 들레즈 읽고 나서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못 만났는데요. 혹시 만약에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이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정말 들레즈하고 거의 도플갱어 수준의 영혼을 가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레즈 때문에 어렵고 왜 집에서 한두 번 읽고 이렇게 읽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게 혹시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들레즈와 도플갱어가 아니기 때문에 100% 이해하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거의 힘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창조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법 많이 요구가 됩니다. 특히 들레즈 같은 경우에 이책 같은 경우는 거의 마지막에서 한 두세 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썼던 자기 책의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행본으로 나온 거를 생각을 하면 베르그송주의, 그다음에 뭐 흄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니체에 대한 연구, 그리고선 차이와 반복, 청계의 고원, 의미의 논리, 기타 등등 그런 책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요 책에, 요 책과 빨간색 시간 이미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불친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선 그렇겠죠.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뭘또 반복하고 정리를 해.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냥 이렇게 깔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 입장에서는 골 때리죠. 앞에 있는 책들도 아마 제목 다 들어보셨고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읽으면서 되게 많은 그 괴로움을 느꼈던 책들이기도 한데 거기에 나와 있는 논의들을 깔고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책 같은 경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그 영화 제목들이 쭉 찾아보기에 나와 있거든요. 정말 말도 못하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영화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도대체 몇 편이나 봤나라고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적게 봤더라고요. 근데 영화 광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여기에 나와 있는 영화들을 거의 다본 친구들은 없어요. 영화 광의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 부담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비겁한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처음부터 전부 다 내가 100% 혹은 뭐90% 이상 소화하고 들어가겠다라는 헛된 야망만 버리시면 나름 즐기면서 책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들어가는 거는 제 입장에선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거는 상당히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비우시고 할수 있는 한 조금씩 차근차근 봐 나가시면 뭐이 책이 좀 악명이 높은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철학적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수많은 영화들 그다음에 들레즈의 철학적 백그라운드도 또 뒤지고 보면 온갖 철학사의 인물들이 다 등장을 하고 철학사 인물들만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수학자도 등장을 하고요. 물리학자, 생물학자, 그리고 무슨 화가, 음악가, 온갖 게다 등장을 해서 우리를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뜨리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음을 비우시고요. 그리고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된다? 당연합니다. 저번에 제가 어디 강의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책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합니다. 한번 읽고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라고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시네마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50번은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질리시죠? 네. 그러니까 딴 책은 들레즈 책 중에서도 딴 책은 50번까지는 못 읽었고요. 뭐 특정 부분은 몇십 번 읽은 부분도 있고 시네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50번 이상 읽은 부분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읽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아 근데 그만큼 보니까 좀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책이니까 처음에 도전했을 때 어렵다고 너무 지리짐작으로 그냥 이렇게 버리시지만 않고 용기를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걸다 알겠다라는 욕망은 물론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긴 하지만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끔씩은 그런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내가 다 커버하겠다? 불가능해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기에 제 동영상 강의, 다른 강의들을 보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시작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난번 그 동영상으로 남아있는 강의, 제가 대체로 강의 그첫 주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라는 이야기부터 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중복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을 해보려고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들레즈는 왜 도대체 영화를 가지고 사유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영화가 자기의 사유의 대상이어야 했는가? 라는 질문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영화에 대한 사유를 왜 베르그송 철학을 가지고 했을까? 라는 부분. 에 대해서 이제 답을 오늘 이제 주 그것과 관련된 내용적인 그 인트로덕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레즈가 도대체 왜 영화를 가지고 사유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동안 우리나라 요새는 별로 그렇게 들레즈 시네마가 그렇게 대단히 대세거나 유행이거나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약간 끝물인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영화가 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미지니까 대세 시대니까 영화 가지고 사유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은 들레즈가 아니라 베냐민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답을 한번 끌어보고 싶은데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냐민 논문 중에 그 1934년 그 기계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논문이 있죠.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요새는 뭐 거의 그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는 아우라의 상실 그 얘기가 나오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거기에서 베냐민이 하고 있는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술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사회의 예술적 생산 조건이 변화했을 때, 결국은 그 생산 조건의 변화가 예술 양식 전반에 대한 변화를 야기한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그 논문에서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좀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예술을 생산하는 방식, 예전에는 손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지금 저희 강의실에 같이 있는 카메라처럼 버튼 누르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만 앉아 계시잖아요. 네. 아까 버튼 한번 누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건 영화는 아니죠.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영화를 찍을 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버튼을 누르고 다른 거 별로 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아주 손쉬운 작업. 그러니까 인간이 애를 써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던, 생산해내던 방식에서 사람이 거의 별로 손을 대지 않고 이미지가 거의 자동적으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기계복제라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어떤 그 생산 양식의 변화 때문에 이제는 예술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변해버렸다. 라는 얘기가 베냐민 얘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예술이 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대답이 변하죠. 예술이 뭘까요? 예술이 뭘까요? 저 원래 수업시간에 혼자서 별로 많이 혼자만 떠든다기보다는 계속 말을 시키는 방식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모든 게다 예술이 될수 있지만 어떤 게더 좋은 예술인가에 따라서는 그거는 옛날 방식을 많이 들파하고 있는 것 옛날 방식이라 같아요. 하면 그러니까 평론하는 분들은 모든 게 예술이 될수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따라서 체계화하는 방식은 옛날 사람들의 방식을 차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맞춰가면서 변화하고 있는 그런 예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하셨는데, 평론가들은 웬만한 거다 예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버튼 하나만 눌러도 되기 때문에 생산 공정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생산 공정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제품처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언어적인 습관을 생각을 해봐도 그 요새는 제가 그 직업군을 비하하는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머리를 헤어 하시는 그 뭐죠? 미용사. 정확한 명칭이 미용사라고 알고 있는데, 미용사분들도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거의 디자이너 선생님, 예술가 선생님으로 불려요. 그 다음에 뭐 미용사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옷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들, 예를 들면 마크 제이콥스 막 천재적 예술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제가 가끔 사실은 자주 홈쇼핑을 보는데요. 홈쇼핑을 보다 보면 거기에 그 화장품 패키지 이렇게 세트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 메이크업계 천재 아티스트 듀오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막 나와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 두명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나와가지고, 뭐 화장품 만든 게막잘 팔리고, 뭐 시즌 몇 막. 그리고 팔려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냐면,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것도 천재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그랬어. 분장사죠. 우리말로 명확하게 옮기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근데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천재적. 이건 또 약간 또 다른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하여간 화장해주는 분장사에게도 미용사에게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것의 출발점으로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진과 영화의 등장이라고 하는 그 계기가 베냐민 얘기를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바로 사진과 영화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 테크놀로지가 결국은 예술 개념 자체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례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베냐민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진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사진이 과연 예술이냐? 회화가 진짜 예술이고 사진은 예술이 아니다 라는 걸로 많은 논쟁을 벌였고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을 우연찮게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영화가 뭐 예술이야?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전통적인 예술 영역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이 뭐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나는 안 좋아해 라는 건 가능하지만 영화가 예술이냐? 베냐민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그 논쟁이나 그 질문 자체는 말하자면 우매한 질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가지고 있는 예술가 개념들이 있죠. 예술가 그럼 떠오르는 건 뭔가요? 제 이미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막 부수수한 머리에 인상 좀 박박 쓰면서 그 다락방에서 막 주변에 막 구겨진 쓰레기들과 캔버스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흩날리다가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막 벅벅 찢어버리고 뭐 이제 주로 그런 어떤 예술가 개념이 이렇게 좀 떠올라요. 약간 괴팍하고 약간 똘끼 충만해 있으며 그러면서 뭔가 그 자기 어떤 충동적이고 막 정열적인 그런 거 못 견뎌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 예술가 이퀄 딱 하고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예술가상이죠. 영감을 받아서 움직이며 아주 창조성과 어떤 신적인 영감과 뭐 그 데카당스한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낭만주의 시기에 형성된 예술가 관이라고 그 베냐민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기 예술가 관이 사실은 그 기계복제 시대의 시기로 들어오면서 베냐민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청산되어야 할 어떤 예술 개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예술 개념은 결국은 뭐냐면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거 좀 과한 표현이지만요. 아주 특별한 천재성을 가진 소수의 인물이 아주 영감을 받아서 무언가 그 숨겨져 있는 진리를 번쩍하고 드러내는 그런 어떤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아주 특별한 특권층. 그 특권층이 이제 돈 많은 특권층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사실은 요새는 갤러리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가보실 텐데 가보시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렇게 갤러리 같은데 갔다 오면 사람들이 아, 저거 나도 하겠다. 그 얘기 아마 한 번씩 입 밖으로 꺼내 보셨거나 혹은 속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게 예술이 뭐 나도 하지 뭐 저거 못할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17세기, 18세기, 막 15세기 그럴 때 그림들 보면 저거 저는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저런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야, 그랬는데 요새는 뭐 사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지만 이제 비디오 아트나 그런 거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거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거. 그 다음에 CF보다도 화면빨 떨어지는 그런 것들 작품이라고 걸려있어요. 옆에 해설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을 것들. 그래서 정말 돈 안 들인 장비로. 그러니까 요새는 되게 재밌는 게 그
동영상 P2P 사이트들 가끔씩 돌아다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라든가 비메오라든가 그런 식의 이제 P2P 공유 사이트들 가보시면 자기들이 찍은 작품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중에는 허접한 것도 있지만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도 많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어떤 스웨덴 작가가 올려놓은 거였는데 노키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 올려놓은 작품을 봤어요. 핸드폰 카메라면 뭐 진짜 돈 안 드는 그런 걸로 그냥 찍어서 올려놨는데 오,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거 보면 나도 핸드폰에 카메라 붙어있는데 나도 한번 이라는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술관, 갤러리 같은 데들도 더 이상 아무나 못 들어가는 굉장히 그 교양을 갖춘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 뭐 미술과 놀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개념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이 더 이상 특권적인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으로 뭐 퍼포먼스들 같은 경우 보면 저게 이상한 옷 입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플래시몹을 한다 그러면 저게 예술인가? 아니면 장난인가? 혹은 시위인가? 데몬스트레이션인가? 굉장히 헷갈려지는 그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 작품 안으로 포섭이 되기도 해요. 이건 뭐냐면 예술에 대해서 바라보는, 예술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달라지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며 예술가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다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십수년간 도제 생활을 거쳐서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거나 혹은 권위 있는 어떤 교육기관을 거쳐야지만 예술가가 됐다면 P2P 동영상 사이트에 작품을 올리는데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카메라 작동법만 알면 사실은 누구든 할 수 있죠. 그렇다고 누구나 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건 물론 아니지만요. 어쨌건 예전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즉, 핵심은 제가 약간 산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정리해서 핵심으로 돌아오자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과 시대가 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베냐민의 말에 따르자면 생산 조건의 변화. 즉, 예술을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 혹은 어떤 뭐 방식들, 그런 것들의 변화가 결국은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체험하고 지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들레즈가 이 책을 썼던 80년대 중반의 경우, 물론 그 전부터 수많은 영화들을 봐왔겠죠. 20세기의 대표적인 어떤 예술 장르가 과연 뭘까를 생각을 했을 때 뭐 미술도, 음악도, 연극도, 문학도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나름 하고 있고 여전히 갤러리에 순수 회화가 걸리고 클래식 음악 공연이 열리고 있지만 베냐민 얘기에서 핵심은 회화에서 사진과 영화라는 기계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으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라는 거는 더 이상 회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회화 작품은 지금도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고요. 비디오나 영화 만드는 사람들보다 화가들이 작품 만들어서 잘만 하면 돈 더 많이 벌어요. 작품 하나에 올라가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가격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요새는 뭐 그 그림 같은 경우에 그 로비라든가 아니면 그 뇌물로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그 재테크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도권이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도권이 넘어갔다. 그 사회에서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예술 형식의 자리가
이제는 옮겨갔다라는 말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예술 형식, 뭐 미술, 음악, 연극,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 대부분 거의 근대화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사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상당히 많이 높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장미의 이름, 예, 에코가 쓴 소설이요. 거기에 보면 그 뭐 책들이 다 수도원의 그 도서관에 모여 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접할 수도 없었고, 접한다 하더라도 글씨 자체를 몰라서 거의 이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게 힘들었는데, 사실은 활자가 만들어져, 금속 활자가 만들어져,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의 혁명 이후에 문맹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19세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인 어떤 의사소통 수단의 매체, 미디어는 뭐였냐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였죠. 특히 음악은 사실은 소리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보존이 되지 않았고,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음이라는 것 자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훅 하지만 그러고 나서 남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하기, 음악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술 중에. 어, 참 좋았어. 그 부분 되게 슬펐는데. 왜? 아니, 그냥 슬펐어. 뭐 이제 사실 그 정도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음악보다는 사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그림이죠, 이미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근대 사회 이전의 대표적인 소통 방식은 어떻게 보면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 미디어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텐베르크 시대 이전과 그 문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 그래서 이제 전자매체 이후 다시 이미지가 등장을 하지만 지금의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주로 이미지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때 그림은 단순히, 요새는 그림 어떤 기능을 하나요? 그림이 집에 아마 그림 한두 장씩은 벽에 붙어 있을 텐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는 에곤슐레 그림이 하나 걸려 있고요. 제가 자는 방에는 마티스 그림이 두 장 걸려 있고요. 저희 아들내미 방에는 고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물론 다 복제품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는 얘기죠. 예. 그 교보에서 9,900원 주고 샀죠. 그 나무판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그거 있었어요. 예, 그것들이 걸려 있는데 왜 걸었냐? 뭐 그림이 마음에 들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벽이 좀 허전해서, 소파 뒤에 그 허전한 벽을 이렇게 메우기 위해서, 혹은 인테리어를 위해 주로 그런 방식으로 걸어둡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정말 부속품이에요. 그 그림 없어도 제가 생활을 하는데 혹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정말 장식품 혹은 부속품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죠. 물론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물론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래요. 근데 15세기, 16세기 그럴 때 그림도 과연 그랬을까 생각하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나라 얘기긴 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본 얘기라서요. 제가 홈쇼핑 드라마 이제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재작년인가 그 귀여운 문근영 양이 나왔던, 김홍도 나오던, 신윤복 나오던 그 드라마가 뭐 바람의 화원? 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안 보셨어요? 보면 20대가 드라마를 안 봐요. 밖에 나가 놀 일이 많아서 그런지 그 10시 때쯤에 집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그 드라마 얘기를 왜 했냐면, 그 드라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죽은 사도세자의 그 영정을 그리는 것이 그 사도세자의 어떤 권위를 다시 세우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그 영정을 그린다
라는 사실 가지고 막 굉장한 정치적 그 격변이 막 벌어지고 뭐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림 한 장 그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요란을 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의미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죠.